두피 문신이 사실 우리가 어감상으로 아, 문신이다, 뭔가 되게 아플 것 같고 무섭다, 부담이 크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통증이 가장 적은 부위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만족도가 되게 높은 부위예요.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 절개 흉터가 평생 남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없앨 수가 없는 네. 그런 평생간의 흉터가 남는데, 두피 문신은 반면에 그런 흉터가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칼프 디자인 센터 고도쌤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수리 두피 문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수리 탈모는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크겠죠. 그거 외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샤워하실 때, 머리 감으실 때 뜨거운 물로 너무 직접적으로 네. 샴푸를 한다던가 네. 혹은 헤어드라이기에 너무 고온을 네. 지속적으로 정수리 쪽을 바람을 쐰다던가 했을 네. 때 이제 모근이 좀 넓어지고 확장돼서 네. 모발이 좀 잘 빠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집에서도 지지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그런 느낌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네. 탈모가 있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좀 탈모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리 두피 문신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보통은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었나요? 열의 아홉은 아무래도 정수리 탈모. 네. 인 분들이 제일 많으셨고요. 정수리탈모.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흉터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도 있었고, 두피에 피부염을 앓으면서 염증에 의해서 탈모가 이제 확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사실 나이가 좀 어렸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루성 두피염을 앓아서 머리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어떤 유전적이거나 연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탈모가 되지 않아도 이제 질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탈모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수리 두피 문신을 하는 연령층은 주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이 그래프를 제가 봤었거든요. 2022년에 우리나라 이제 탈모를 질환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험 관련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였어요. 깜짝 놀랄만한 게 10대에서 30대 되시는 분들이 전체의 50% 이상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젊은 층이 이제 탈모 직접적으로 겪고 있다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저씨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고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올해 초에는 특히 20대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가르마부터 해서 뒤에 가마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수리 탈모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제이슨 같은 경우에 혹시 인상 깊었던 그런 고객이 있었나요? 여성분이 적고 20대 후반인 좀 드문 케이스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기 상판이 전체가 다 이제 탈모로 인해서 이제 비어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비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이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시나요? 일단 상담부터 이제 고객님의 두피 상태라든가 모발의 굵기나 컬러가 이런 거 전반적인 모든 걸 체크한 후에 최종적으로 모발의 밀도도 체크해보고 오토 머신이냐 정통 머신이냐 이런 머신의 선택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소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니들을 어떠한 사이즈로 들어갈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뭐 내가 쓰는 장비가 뭐 별거 있나? 그냥 이거 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 개 중에 이제 제일 괜찮은 걸 이제 하나 고르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게 시술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가요? 일단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같은 니들을 쓰더라도 머신이 다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점의 표현 같은 거 일단 텍스처가 달라진다는 거죠. 비포 앤 애프터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저희도 그 안에서 이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또 해보고 그런 조합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리 두피 문신 받으시는 분이 사실 되게 많은데 시술하고 나서 좀 주의사항을 제대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아,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이거 잘 안 지켜주시면은 해체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 그리고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24시간 동안 머리를 샴푸를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색소가 안전하게 착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버리면은 그 색소가 다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샴푸를 한 후에는 이제 머리를 말려주실 건데요.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 말고 네. 자연 바람 혹은 찬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은 네. 착색을 방해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찬 바람으로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셔야 되고요. 네. 씻을 후에는 이제 찜질방, 뭐 네. 사우나, 수영장, 물과 열 이런 네. 거를 지속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곳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아... 저희가 이제 직사광선에도 많이 네. 노출되었을 때 발색을 흐리게 색을 흐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직사광선을 쬐는 야외 활동은 좀 네. 피해 주셔야 돼요. 샴푸하고 뭐 이제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거 이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얼마나 좀 지켜야 될까요? 안전하려면 네. 저는 시술이 종료된 후부터 한 달 정도는 찜질방, 네네. 수영, 염색, 네. 펌, 그러니까 약품 쓰고 열 받고 네네. 두피 관리 하러 가셔서 뭐 스케일링 받는다 이런 맞아요. 거는 어떠세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네네. 제가 최근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두피 스케일링을 직전에 받고 오셨는데 와 정말 깨끗하게 싹 네. 청소해서 오셨더라고요. 시술한 게 싹 빠져서 오셨어요. 제발 시술 중에는 두피 스케일링 절대 받지 마십시오. 아, 힘듭니다. 네. 두피 문신 이 정수리 부분 하실 때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리세요? 한 탈모 1기 정도에 네. 주먹 정도 크기다. 한 시간이면 될 것 네. 같은데. 한 시간 정도. 중증 탈모로 넘어갈 때 네, 3, 4기로 넘어갈 때는 보통 이제 상판 전체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좀 넉넉잡아 한 3시간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은 3시간 동안 계속 누워 있어야 되나요? 아, 물론 이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서 몸 좀 뒤집기도 하시고 네네. 보통 한 50분 하고 10분 정도의 네. 휴식 시간을 가지고 몸도 좀 네. 풀어주시고 네. 다가도 좀 함께 하시고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아, 그렇군요. 네. 코도쌤 그 네. 모발 이식과 정수리 네. 두피 문신을 네네. 선택하게 된다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요거 이제 굉장한 딜레마네요. 근데 저희가 재밌게도 고객님들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다 해보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두피 문신 전문가로서 모발 이식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의 어떤 후기나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모발 이식은 이제 헤어라인보다 정수리 쪽은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헤어라인은 되게 많이들 하세요. M자 탈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정수리에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모발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 심는 거예요. 심기는 심었는데 뭐 조금 많아진 것 같은데 부위상으로 사실 심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가성비로는 조금 아쉽다. 네. 네. 두피 문신이 사실 우리가 어감상으로 아 문신이다 뭔가 되게 아플 것 같고 무섭다 부담이 크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통증이 가장 적은 부위이고 그리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부위예요. 두피 문신은 시술 후에 회복까지 총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 이후에는 모발 이식이 또 가능하고 어떠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그런 기간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 네. 하나 체크하시고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절개 흉터가 평생 남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없앨 수가 없는 네. 그런 평생 가는 흉터가 남는데 두피 문신은 반면에 그런 흉터가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절개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두피 문신을 하게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됩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나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 두피 문신 관련해서 나는 비추다 뭐 해봤다니 뭐 구리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검색하시는 뭐 두피 문신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전문가로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정규 교육을 배우고 몇 년 이상의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결과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가르마나 정수리나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뭐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는지 뭐 유지기간은 얼마나 될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저희 카카오톡 채널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만으로 봤을 때 이분은 뭐 몇 번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다.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게 한번 도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정수리 두피 문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소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아 나는 이런 게 아직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댓글로 많이들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스칼프 디자인 센터 고도쌤이고요. 저는 제이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